안녕하세요. 휴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물론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고 있겠죠,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2008년부터 10년이 넘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함께 했네요. 저는 그때 이미 어린이였고, 그때 어린이였다가 지금이 어른이 된 분들은 감회가 새롭겠네요. 저도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고 나름 첫 직장이었고 그 쪽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아직 같이 있고, 신기한 스토리텔링의 승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칭찬, 극찬하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한방 치고 빠지는 장사하는 마케팅 기믹 그런 영화들이 판치는데, 진득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빌딩으로, 캐릭터 빌딩으로 승부한 진주 같은 작품이라고 얘기들 하죠. 인피니티 워 이후 바로 다음에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아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네요. 캐릭터의 익숙함, 그리고 성숙함, 변화, 몰랐던 특성, 상황에 대처하는 예상 외의 반응 같은 거를 이번 엔드게임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과의 간의 관계, 히로들 사이의 관계, 특정 히로에서 그내팀 혹은 가족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중점이었던 것 같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가족 사이 문제, 갈등, 오해, 화해, 깨달음, 아쉬움, 그리고 등등 단기간 처지지 않게 신속하게 핵심만 파고 심금을 울리는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많잖아요. 물론 메인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고 나머지는 그래도 나름 다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셋이 메인이었으니까 모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적절히 주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클린트 같은, 그러니까 호카이 같은 경우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벤져스와 함께한 게 시빌 워에서밖에 함께한 적이 없었던 앤트맨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자 필요한 역할을 해요. 캐릭터들이 특성을 살려가지고 초기 기반을 다져둔 토니, 캡틴 아메리카, 토르,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갈 중요한 캐릭터인 앤트맨,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앤트맨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성공한 요소가 이게 일종의 하이스트 무비 컨셉이었잖아요. 슈퍼히어로 오리진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구를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당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앤트맨이 상당히 신선한 바람이었고, 엔드게임의 앤트맨의 컨셉이 크게 재활용된다고 볼수 있어요. 오션스 11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앤트맨 혼자서 단독적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거였으면은 올스타 캐스트니까 오션스 11에 가깝겠죠. 스캇이라는 캐릭터, 앤트맨의 스캇은 다소 당황할 수 있지만 모두가 거의 포기하고 5년이 지나고, 그 타노스의 스냅 이후에 모두가 사라진 5년이 지난 후에 다들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해 주죠. 극중에 2008년 아이언맨이 나올 때 저게 먹힐까? 너무 유치하고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이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약에 쩔어가지고 망한 배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너무 신선한 한여름 에어컨 냉풍 한방 같은 그런 멋진 영화였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반미 감정이 곳곳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캡틴 아메리카라는 제목이나 캐릭터가 먹힐까라고 걱정했었는데, 게다가 또 미국 국뽕 영화 같은 게 CR이라도 먹힐까 걱정했었는데, 캐릭터 빌딩을 정말 잘한 마블 캐릭터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윈터 솔저, 시빌 워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팬들이, 캡틴 아메리카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력에 푹 빠져 있고, 도르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천둥의 신, 이런 어이없는 컨셉이 먹힐까 했는데, 햄스워드의 매력과 이 사람이 바로 도르야, 이 사람은 도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도르는 바로 햄스워드라는 이런 매칭, 운명적인 캐스팅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캐릭터와 배우의 매력 덕분에 아스가드라는 이 판타지 세계가 이 뭔가 조금 더 그라운드드 된 다운 투 어스 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의 세계랑
잘 맞물렸고 캡틴 아메리카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약 먹고 갑자기 세진 사람이 얼려 있다가 안 늙고서는 활동한다는 게.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는 진짜 말도 안 됐죠. 뭐 듣보잡 캐릭터들이 코믹북 팬들도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근데 마블 세계 거의 최고의 기반 없는 성공 케이스가 됐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확장되는 세계관 그리고 그중 캐릭터들이 보기에도 점점 더 말도 안될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여행 컨셉을 토스하는 스캇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던 거죠. 우리나 극 중에 있는 캐릭터들이나 시간 여행, 시간 흐름 그리고 시간 흐름의 방해에 대한 컨셉 같은 거 논리를 잘 설정한 것 같아요. 백투더퓨처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영화 내에서도 과거로 가서 뭔가를 바꾸면 미래에 영향이 오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과거로 바꾼다고 해서 내 현재가 바뀌지 않고 새로운 현재나 새로운 미래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그런 컨셉인데 과거에서 뭘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타노스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흔히들 히틀러랑 시간 여행을 할때 과거로 돌아가서 아기 히틀러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일 거냐 이런 질문들을 농담 삼아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토스해 보지만 여기 있는 과학자 마인드를 캐릭터 중에 과학자 마인드를 가진 헐크나 네뷸라 같은 외계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 여행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과거에 가서 과거에 있는 스톤들을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린다. 그게 컨셉이었고 그리고 훔친 곳에 다시 그대로 갖다 놔서 시간이 그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있는 다른 멀티버스로 휘어질 그 사람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겠다 이런 컨셉이죠.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뭔가 억울한 면이 있어서 과거에 가서 뭘 바꾸고 그런 건 없어요. 과거에서 뭘 잘못했다고 미래에 뭔가 흐트러지고 그런 건 거의 없고 슈퍼맨이 지구 반바퀴 돌려가지고는 그런 시간을 바꾸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컨셉은 잘 보인 것 같고 단순히 기계가 아닌 앤트맨에 사용된 퀀텀 램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시간이 다른 공간이니까 그것이 타임머신의 기반이 되어주고 핀 파티클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부여해주고요. 과거로 가서 우리말로 하면 한이라고 하죠. 영어로 unfinished business를 각자 해결할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토니는 아버지, 토르는 어머니, 스티브는 패기. 이들이 얼마나 우리 히로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자신이 될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정체성, 목적의식 그리고 극복할 용기를 재충전받게 된다는 설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고 좀 대화, 긴 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처진다거나 늘어진다거나 설명충이라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초인적인 슈퍼솔저여도 신이어도 결국 한 명의 인격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면서도 강할 수 있는 인격체인 거죠.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삶의 심장인 인물들을 통해서 너무나 단순한 진리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건 우리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멘토, 은인, 연인이 있는 우리 모두니까 깊게 공감하고 회상할 수 있는 명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블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요한 점은 그거였죠. 이 케빈 파이기나 루소 형제들이 다 하는 말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 영화 자체로 스탠드얼론 영화여야 되지. 이걸 어떻게 전체 스토리의 흐름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그건 뒷전으로 둔다는 생각을 잘한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잘 맞춰서 한 곳으로 몰아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걸 한 곳으로 묶어서 몰아두는 동시에 그 초심을 잃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블 영화에 이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 스토리 이 자체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지 다른 거랑 연결고리를 맺는데. 너무 목숨을 걸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다른 엑스텐드 유니버스 같은 게 실패한 이유가 이 영화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다음 영화를 연결고리를 틀그 고민을 하고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터에그 레퍼런스 같은 게 상당히 많죠. 명장면, 명대사의 극대화된 웅장함과 비장함을 증폭시킬 한방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전에 써왔기에 또 이걸 지금 또 써, 이런 셀프 디스하는 명장면들도 좋았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빌드업은 엄청나고 그 페이오프 역시 소름돋고 감동의 쓰나미죠. 주로 캡틴 아메리카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시비워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짧은 대사들이 짧고 명료하고 가슴에 와닿는 게 많았죠. 이를테면 You tell them no, you move. 스파이더맨이랑 싸우고 나서 You've got heart, kid. Where are you from? 하면 스파이더맨이 Queens! 하면 캡틴 아메리카 돌아가면서 쉬고 있으면서 Brooklyn! 하고 가는 게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죠. 이 캐릭터의 매력을 끄집어내서 고 농축탄을 만들어서 무방비 상태에 한 방 먹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역시 이전에 레퍼런스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Don't do anything stupid. 뭐 How can I? You're taking all the stupid with you. 이런 버키와의 대사든가 Falcon이랑 같이 조깅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To your left, on your left 이거 하던 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퍼지고 Hail Hydra 논란이 많았던 그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 슈퍼 캡틴 아메리카 슈퍼파워는 힘이나 힐링 팩터 같은 게 아니라 최고의 전략가라는 적응을 잘하는 몇십 년 동안 자고 있다가 미래에 깨어나도 적응을 하는 훌륭한 전략가라는 장점을 잘 두각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닥다리인 자신의 과거 대사 있잖아요. I can do this all day. 그거를 자기 자신과 마주치니까 아 알겠으니까 지금이 몇 번째 몇 편째인데 그만 좀 하라고, 그 대사가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그리고 Avengers Assembly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에서는 자주 쓰는 캡틴 아메리카가 말버릇처럼 쓰는 대사인데 만화에서는 매번 쓰지만 이 배틀 크라이를 영화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이전에 영화 중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Avengers Assembly라고 한 단어를 뭐 또 무슨 단어를 할까 뭐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좀 자기도 좀 약간 닭살 돋는 것 같고 좀 그냥 대충 너무 치즈한 것 같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예, 그 어셈블이라는 단어를 정말 적시에 잘 사용합니다. 첫 번째 어셈블 어벤져스 영화의 캐치프레이즈도 Some Assembly Required였죠. 조립하는데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 뭉치는데 약간 스스로 알아서 붙을 애들이 아니다. 이런 느낌. 차분하지만 뚜렷하게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고 자신 있게 그 단어를 그 대사를 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다른 초초인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파워업이 단순한 장비나 그런 게 아닌 이 힘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대단한 truly worthy한 사람에게 받게 되는 파워업이 있었죠. 그거의 감동도 역시 거기서 관객들이 동시에 한 호흡으로 제일 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억지 팬서비스 꽉꽉 넘치는 그릇에 쑤셔 담기, 뭐 꽉 찬 여행 가방에 더 눌러서 깔고 앉아서 억지로 터질 듯하게까지 눌러 담다는 그런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쳐질 수 있는 대화만은 전반부보다 거의 모든 캐릭터가 나와서 특유의 액션실을 과시하는 장면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처음에 다들 모이는 거는 다 모여가지고 Avengers Assemble 하면 소름 돋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냥 짧게 한 좀 특성 있는 캐릭터들의 그 특유의 액션 씬 몇 개 남겨주고 메인이었던 우리 캡틴 아메리카랑 토르랑 아이언맨의 이런 그 타노스의 쇼다운을 더 보여주면 될 텐데 너무 불필요하게 그 좀 팬층이 이렇게 두텁지 않은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려고 뭐 마블이나 디즈니의 예의겠죠. 어떻게 보면은 다 모이고 아주 살짝 멋있는 뭐 스파이더맨이나 몇몇 매력 있는 캐릭터들의 시그니처 무브가 있는 액션 컷 몇 개만 하고 가면 될 텐데 다 모입니다. 너무 시간 끕니다. 좀 처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멘티스나 뭐 슈리 같은 애들, 얘들이 왜 이 피치는 전쟁터에서 있는 거예요. 굳이 여자 캐릭터라고 억지로 거기에 놓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좀 고전하고 있을 때 여자 캐릭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캡틴 마블이랑 함께 이렇게 도와줍니다. 너무 억지 설정이고 좀 과도한 게 PC 컬처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연히 뭐 여자 캐릭터도 몇 명이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눈빛 주고받고 그럼 멋있고 재밌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장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라면. 근데 좀, 예. 캡틴 마블의 오류가 되게 컸었죠. 예. 루소 형제가 잘한 건이 캐릭터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대충 캐릭터도 마이너스고 배우도 마이너스라서 그 중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코믹스에 따르면. 근데 MCU에서는 불필요한 캐릭터였고 그걸 눈치채고 최소 활용했던 것 같고 정말 잘한 것 같고 없어도 됐을 것 같고 캡틴 마블을 안 보더라도 이 엔드게임을 보는데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브리 라슨은 정말 인터뷰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죠. 뭐 이렇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쑥스러워서 그런가? 이 스팟라이트에 익숙하지가 않나? 타노스의 콘티 문제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는 매력이 있고 자신만의 정의가 있고 철칙이 있고 살육을 즐기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확실히 딱 자리 잡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목격한 파멸과 아픔을 다른 세상에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극단적인 길을 외롭게 걷는 멋진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네. 그냥 다 죽어라. 그리고 난 너희들 박살내는 거 아주 아주 즐길 것 같아. 양 이게 너무 180도 돌아버리니까 차라리 타노스가 초반에 정리되고 나중에 타노스가 뭔가 해결책이나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악당 뭐 타노스도 로키처럼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엔딩도 조금 너무 이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 캐릭터가 충분히 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이기적으로 과거로 가서 정착하기보다는 뭔가 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벤져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라도 있었거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배턴 터치를 하든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자기 이제 꿀 빨고 잘 지내다가 야 다음 타자 방패 받아 그건 좀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가 앤트맨이 퀀텀 레엄 그 양자역 영역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을 때그 기기들을 쥐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져가지고 앤트맨을 구해줍니다. 왜 쥐였을까요? 마블 코믹스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디즈니에서 살렸으니까.